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땅이 무너져 앉은 사건. 다행히 주차장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정말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그 즉시 대피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제까지 사흘째 이재민 신세가 돼 있습니다. 어젯밤에 금천구에서는 집안이 안정화되었다, 이제 귀가를 해도 좋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일부는 여전히 못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저는 그 6월에 인터뷰했던 용산이 떠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의 이수근 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네,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금천구청 입장은 그래요. 계측을 계속해 본 결과 1mm 이내 오차에 해당하는 치마만 계측돼서 더 이상 집안 치마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입주하십시오. 다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건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지금 안전을 걸 계측기를 떠나가지고요. 예. 주민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근본적인 여기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얼마 전에 용산도 건물에 발파하다 그런 것도 그렇고 예. 뭐 3년 전에 용산에서 싱크홀 나다가 행인 두 명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예. 그렇고 작년에 일산 도로도 그렇고 몇 년에 목포도 그렇고 예. 모양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런 모양 붕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그러잖아도 6월에 그 용산에 아예 건물이 거기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번에는 주차장입니다만 그때는 건물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가산동의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바로 옆에서 큰 건물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 그다음에 균열이 사고 나기 전에 계속 징후가 있었던 거,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같은 거예요? 네, 원인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네,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실공사입니다. 어쨌든 발바나 이거나 그건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문제는 제가 어떻게 될지 알겠는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죠. 시청에서 구청에서는 예. 그 전수조사를 하면서 요번도 지금 몇 명은 아마 처벌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도 요번에 그 가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게 사실은 세월호 같은 거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세월호가 304명이 사망했는데 우리에게 준 교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뭘 빠지고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도 주민들이 10일 전에 지금 민원을 넣었다고 하지 민원 않습니까? 그 넣었답니다.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막 공무원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것도 이해가 돼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건축직이 이걸 토목을 모릅니다. 이거 균열이 왜 났는지를 가더라도. 돌아다녀봤자 잘 모른다? 아니, 그래도 네, 뭐, 그래서.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면 좀 지식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쪽으로? 아니, 아닙니다. 토목은 또그 밑에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토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망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과연 공무원들이 국민을 이해해서 일하냐. 예. 오해를 받습니다. 공무원은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몇명 되지도 않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근본 원인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실은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의 어떤 그 국민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각 지역 지자체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 감청구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대학 교수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다그 설계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성해가지고 무슨 민원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언론가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요. 전문가들이 출동했어야 된다. 잠깐만요, 네, 그래가지고 교수님.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예. 산사태나 모든 것도 다 재난은 사실 국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밑에 있는 시절을 느끼니까. 어떤 근데 그게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언론이 막혀가지고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언론이 막혀 있다. 근데 지금 청취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싱크홀하고 이번 같은 집안 치마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런 아, 문자가 틀립니다. 완전히 싱크홀은. 완전 다른 거죠? 아, 근데 싱크홀도 또 용산에서 두명 빠진 거는 싱크홀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 싱크홀인데 싱크홀이지만은 인콜은 하수구 같은 건데 용산에서 두명 빠진 거는 그건 또 공사 바로 옆에 있는 그 싱크홀은 그건 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뭐, 그때도 옹벽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렇지 물이 빠져나가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실한 토목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싱크홀은 지하에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서 토사가 점점 침식되면서 생긴 자연적인 구멍이 싱크홀. 반면에
집안 치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흙이 깎여서 땅이 꺼지는 거 이번처럼 푹. 네, 주변의 토목공사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군요. 이유가 없는 게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번 네. 것 같은 거 보니까요. 이번 그 가산동 인근의 공사장은 지상 30층, 지하 3층짜리 오피스텔 공사였대요. 지하 네네. 3층이면 그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닌데 옆에까지 그렇게 영향을 줍니까? 아, 충분하게 주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공사장들은 계측기가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이 편만물 이루어지기는 아주 취약한 지역이에요. 예. 그런 지역에서는 원래 설계할 때부터 조사를 촘촘히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굴착하면서도 뭐가 있냐면 기찍기를 흙막이벽 바깥에 하고 또 흙막이벽 자체도 있거든요. 흙막이. 그리고 또 건물에 이번에 새로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저 지금 아파트에 19층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시는 거기도 계측기 설치해놨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 아파트. 지금 와가지고 뭐 위험하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 예, 예. 이미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하게 돼 있어요. ABC가 그거거든요. 그런 게 다 안 돼 있었다. 네, 그걸 아니 있었겠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공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있었어도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거다. 이 네, 네, 네. 그 해석했으면 금방 10일 전에 국민이 민원 냈으면 금방 그걸 해결했으면 이 붕괴까지 안 갑니다. 예. 그럼 지금 이게 무슨... 그게 공사 ABC거든요. 왜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한 곱하기 100m 가로 길이가 예. 150m 큰 대규모 공사하면서 예, 예. 이거는 뭐 옹벽 자체에서도 거기도 계측기 설치가 돼 있고요. 교수님 바깥에 도로 쪽에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사고 6월에 한 번 나고 지금 8월에 한 번 나고 또 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공사가 뭐 한두 그렇죠.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큰 공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산사 때 여러 가지가 지금 재난이 공무원이 우리가 다 해주겠다. 주민들이 바로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다 해주겠다. 그거를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바로 공무원은 행정적으로 도와만 주는 거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 공무원은 인허가만 하지 공무원은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도와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문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하소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필요한데 그게 지금 조직이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지금 공무원이 다 해주겠다. 뭐 전수조사하고. 그게 될 수 있는 그리고 몇 명만 희생양만 만들고 예, 예. 그 사람들도 사실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아마 수억 수십억 들어가니까 주저주저 했다고 봐요. 그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 않거든요. 교수님, 예, 여기까지 일단 네.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 이게 지금 공사가 이런 큰 공사가 전국에 수백 군데, 수천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흙막이 공사 안 돼서 집안 치마 주변에 영향을 주는 곳이 또 있지는 않을까, 아슬아슬한 곳이 또 있지는 않을까 이 부분이 저는 걱정됩니다. 좀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왜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까지 만났습니다.